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거지같은 내로남불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본문 전에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머리가 좀 어지럽고 살짝 혼미한 아 물론 그렇다 해도 써니가 찐 주인공입니다. 일단 보죠. 제목 과거 한쪽에서 하는 말만 듣고 아무런 확인 없이 남을 매장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는 제가 죽을 판인데 너무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원지 나를 파혼시키려고 하는 남사친의 와이프. 제목 그대로 대학 동기인 남사친의 와이프가 저를 파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디 자세히 읽어주시고 현명하게 처신하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주 친한 대학 동기 남사친이 하나 있습니다. 여초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생활 내내 무리를 이루어 항상 붙어 다니던 남사친이었어요. 엄청 친했죠. 아니 두루두루 다 친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사친이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여친, 즉 현재의 와이프를 저희들한테 소개해준다고 해서 당시 되게 친했던 친구들과 다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남사친과 남사친의 여친은 다음날 스케줄이 있다며 먼저 일찍 들어갔고요. 나머지 애들은 모처럼 모인 김에 남아가지고 계속 술을 마저 마시는데 이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사친 여친과 자기랑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걔가 당시 학교에서 엄청 유명한 일진 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친구들 돈을 뺏는 건 기본이고 뭐 담배도 피우고 특히 2학년 때는 3학년 일진과 사귀다가 뭐 낙태를 했다. 이런 괴소문도 돌았던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이후 이걸 알려야 한다 말아야 한다 두 파로 나뉘어 의견 대립을 하다가 결국엔 알리는 걸로 결론 내고 나중에 따로 남사친을 불렀죠. 그런데요. 이게 또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까 다들 망설여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쭈뼛거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총대를 메고 다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사친은 그런 얘기 그만하자며 말을 막았고 이후로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일로 인해 결국 남사친과 그 여자가 엄청나게 싸웠고 그래가지고 뭐 파혼을 하네 마네 했다라는 걸 듣게 됐죠. 처음엔 아무도 몰랐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즉 남사친의 와이프가 뭐 졸업 앨범을 뒤진 건지 아니면 건너 친구들에게 들은 건지 뭔지 처음 그 얘기를 했던 친구 번호를 찾아내가지고 전화로 너 미쳤냐며 완전 난리를 쳤었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제 친구는 아니야 내가 말을 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그게 꽁꽁아 있잖아 너무 다그쳐가지고 내가 얼떨결에 네 이름을 말해버렸어 라며 울면서 사과를 하는데 물론 처음엔 어이가 없었죠. 근데 어쨌든 지가 먼저 알려온 데다가 그걸 떠나서 친한 친구니까 뭐 얘기해가지고 잘 풀었고요. 이후 그 여자한테 이제 연락이 오겠지 싶어가지고 저 나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머 이게 웬걸?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사친의 연락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요 벌써 2년도 더 지난 옛날 얘기거든요. 뭐 조용했던 만큼 당연히 완전 까맣게 잊고 살았죠. 참고로 남사친은 그때 위기를 잘 넘겨 결혼을 했고 또 저는 결혼식을 갔어요. 집들이도 초대받은 건 물론이고 참고로 결혼식 집들이 모두 아무렇지 않게 갔고요. 또 그 여자애랑 인사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냥 예전처럼 쭉 잘 지내왔어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지내던 그 2년 사이에 저는 결혼까지 약속을 했던 전 남친과 깨지고 맞선을 보고 난 뒤 새로운 남자, 현 남친이죠?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인데요. 그런 제 남친에게 남사친의 와이프가 DM을 보냈더라고요. 전날 제가 카톡 프사로 해놨었던 전 남친과 여행가서 찍은 여러가지 사진들 그리고 결혼 전제로 만나다 파혼한 얘기 등등등 특히 저랑 안 친해가지고 절대 모를 내용도 뭐 지 남편한테 들은 건지 뭔지 이건 뭐 아주 그냥 소설을 써 보냈더라고요. 뭐 전 남친 자취방 들락거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말이죠.
근데요, 현 남친과 저 서로의 과거를 거의 다 오픈하고 만났고, 특히 이 사람도 그래요.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전 여친과 결국 파혼 후에 선을 봐서 저를 만난 거라, 뭐 그렇다 해도 이런 게 터져도 결혼에 대한 그런 별다른 영향은 없어요. 물론 그런 만큼 저희 남친도 그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는 답을 보냈고요. 다만 누군가가 이렇게 2년씩이나 기회를 봐가면서 저를 피해 입히려 했다는 거, 이게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워요. 거기다 또 고민이 되는 게, 이거를 뭐 남사친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남사친 와이프에게 직접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뭔지 너무 혼미해요. 참고로 저 내용들 중에는 허위사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 하고자 한다면 그 여자한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등등 그런 것들을 다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남친은 아이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겠냐, 미친 여자 같으니까 절대 반응 보이지 마 이러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고민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특히 이 정도로 일을 갈았다면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뭔가 노릴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 부디 현명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아니 낙태를 했다도 아니고 낙태를 했단 괴소문이 도는 아이라. 이야, 이 아줌마 진짜 제대로 미쳤구만. 아니 확인도 안 된 일을 네가 뭔데 떠벌려요.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괴소문이 있는 아이라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네가 한 건 허위사실 유포 아니야? 어? 내로남불이야 뭐야 이거? 2번. 남친이 하는 말대로 반응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쪽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긴 할 텐데요. 딱 한 가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본인은 남의 확인 안 된 소문 떠들고 다녀도 되는데 남이 그러면 안 되나 봐요? 이유가 뭐죠? 너는 그냥 막 씨부려도 되는 그런 특별 인간입니까? 3번.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했으면 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 정도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여하튼 뭐 걔가 일진이든 뭐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근데 네 친구 진짜 약삭 빠르게 잘 도망쳤다. 어? 설마 너 걔랑 아직도 친구로 지내는 건 아니겠지? 여하튼 이거 명예훼손 걸리면 너도 같이 걸리는 거 알고는 있냐? 어? 4번. 야 네가 그 여자 그 와이프 일진짓 하는 거 눈으로 봤냐? 좋다고 첫 씨부릴 땐 언제이고 이제 와가지고 에휴 똑같지 뭐. 5번. 미친 년이네요. 일진답네. 일단 형사 고발하세요. 그 DM 그대로 남사친에게 보내고 별도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을 하세요. 아니 결혼식까지 무슨 짓을 할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일단 그 여자 일진이라고 하니까 뭐 중고딩 때 학폭이니 뭐니 해가지고 빨간 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얼른 경찰에 고발 접수하고 변호사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거든요. 대댓글. 아니 공인되지 않은 한쪽 말만 듣고 고소고발 운운하는 이따위 그지 같은 댓글에 박힌 추천수 좀 봐라. 끌끌. 누군지는 몰라도 진짜 수준들 알만하구만. 2번. 아니 첫 돌았냐. 쌍방인데 무슨 고발 접수야. 이미 일진이네 뭐네 입 나불댔던 쓰니 친구는 쓰니가 그랬다면 도망을 가버렸고, 쓰니 남사친한테 얘기했던 게 쓰니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한들 이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물론 사실이 아니어도 마찬가지 명예훼손인데, 그런 마당에 쓰니가 고소를 하면 저 여자는 뭐 그냥 아 네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겠냐고. 응? 제발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라. 도대체 이거야 추천단 애들은 뭐야? 다들 얘처럼 대가리가 텅텅이야? 뭐야 그런가? 6번. 이야 완전 개 그지 같은 내로남불이네. 킹! 지가 얘기할 땐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았겠지? 그렇지? 7번. 에휴 여왕벌 놀이하다가 역습당한 거죠 뭐. 같은 학교였던 친구가 막상 남자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어색하게 쭈뼛던 이유가 뭘까요? 지 스스로도 남사친의 여친 뒷담 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말을 꺼내긴 했지만 막상 남자 앞에서 하려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라서 결국은 못하는 거야. 특히 낙태 같은 얘기는 되게 친한 절친이나 친모가 아니고서야 잘 모르거든. 그러니 낙태를 했다가 아니라 소문에 낙태를 했다 카더라 이러는 거지. 모르거든. 그리고 총대를 왜 네가 매? 네가 뭐라고? 근데 또 생각을 해봐라. 그 여자도 떳떳하니까 같은 학교 친구였던 이 친구 찾아내가지고 연락할 확률이 높았던 거고, 또 같은 학교였던 애도 본인 입장에서 학폭을 봤다거나 피해자가 확실히 있는 얘기 같았으면 그렇게 울고불고 너한테 책임을 돌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팩트는 우선 너의 과거 얘기. 이거는 네 스스로 떠벌린 거니까 그냥 다 사실일 거고 그 여자의 과거는 막상 같은 학교였던 애도 쉽사리 공격하지 못한 헛소문인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어때? 왠지 네가 훨씬 더 불리하다고 느껴지지 않냐? 그 여자의 학폭과 낙태가 사실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정도로 일을 갈았을까 하는 거지. 진짜면은 어떻게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다고. 보통은 안 그래? 그렇죠. 8번. 본인도 그 여자가 쓰니 남사친하고 결혼하는 거 그거 막으려고 건너들은 얘기를 네 남사친한테 멋대로 한 거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예비 배우자에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그냥 들은 얘기를 떠벌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에? 그냥 그 남사친 파혼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내 말은. 왜요? 본인이 한 짓 똑같이 당하니까 기분 더러워요? 진짜 이상한 여자네. 아니 그지 같구만 이거? 어? 결혼할 남자가 불쌍해. 9번. 끌끌. 그런 미친 난리가 있었는데 집들이까지 갔다고. 아니 내 남사친 죽어도 못 잃어야 뭐야 이거. 10번. 허위 사실은 네가 했던 그게 허위 사실이고 굳이 남사친 와이프를 고소하고 싶다면 너는 사실적시 명예로 걸어야 해요. 프사를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 안 그래? 11번. 그러니까 그 주지를 좀 쳐다고 살아라 이거지 내 말은. 알았냐? 참 아니 가끔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멍청한데 쓸데없는 오지랖과 정의감이 넘쳐가지고 주변에 똥을 뿌리는 사람들. 아니 확인도 안 해보고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야 이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축하합니다. 고마워요.